자, 여기 크리스마스 소개팅 또 관련 문자 많이 왔어요. 네. 먼저 소개해드릴게요. 7654님. 와, 최아, 작년 크리스마스에 외로움에 급하게 한 소개팅. 알고 보니까 허세심한 자뻑남. 자기 만난 거 영광인 줄 알라고. 아무나 안 만난다고 하더군요. 결국엔 제가 찾는데 아직도 연락 온다고요. 그렇구나. 와, 외로울수록 신중해야 합니다. 하셨네요. 이 오늘 소개팅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. 그러니까 그쵸? 오늘 그리고 외로운 솔로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외로운 솔로들끼리 돼 있는 남녀가 만나는 오늘은 명분이 많고. 있잖아요. 크리스마스 네. 이브라서 뭐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예, 그 부담이 없죠. 분위기가 잡혀 있으니까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그냥 딱 네. 소개팅을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여러 명의 솔로들이 남녀가 만나면 네. 여러분 아직도 오늘 시간이 좀 있습니다. 12시까지 그러니까 너무 그 좌절하지 마시고 뭐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 12월 24일일 수도 있잖아요. 네. 오늘 만나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만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기념일이 겹치니까 그렇죠. 어떻게 경제적이겠죠. 크리스마스 선물 네, 겸 오늘 만나는 게 좋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여러분 예, 오늘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제가 나가는 거 살짝 권해드릴게요.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차는 많이 막혀도 나가보시기 네. 바랍니다.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1092님이 주셨습니다. 야, 이분은 실제 상황이라고요. 소개팅 남과 세 번째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. 근데 도로가 꽉 막혀서 약속 시간도 늦고 택시 안에 미터기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.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쩌죠? 이건 어떻게 내려서 뛰어가기도 애매하고 이게 네네. 그 미터기 올라가는 거 계속 그, 보이는 예. 거죠. 근데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한 8시 반까지는 계속 차가 이 상태로 밀릴 것 같긴 해요. 근데 좀 이런 말씀 하긴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. 저희는 네. 그 덕에 좀 많이 예, 저희 방 그렇죠 예, 많이 듣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 같아요. 이분도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택시 안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아마 문자 네. 주신 것 같은데 1092님도 네네. 계속 방송 듣다가 선물은 보내드릴 건데 어떻게 방법은 저희가 제시를 못 해드리겠네요. 이거 내려야 되는 건지 지하철을 다시 또 타야 되나 이거 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방송 듣는 것으로. 방송 듣는 네. 걸로 택시 저에게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. 네네. 택시 안에서 네. 방송 듣는 걸로. 네. 3679님이 주셨습니다. 3679님. 예. 소개팅으로 만나서 몇 번 만난 그녀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놨는데. 네. 점심 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. 아무래도 우리 안 맞는 것 같다고. 아, 잊고 싶은 추억이 났네요. 그건 그러면 미리 좀 하루 전날이나 얘기해주지. 어떻게 이렇게 당일에, 24일에 막 그러면 안 되지. 저는 뭐 최악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네네. 이분도 뭐 최악의 크리스마스긴 한데 맞아요. 이제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 크리스마스 때는 꼭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든요. 있죠. 예, 그렇죠.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전에 열심히 이제 11월 달부터 소개팅을 했어요. 네, 방학하기 전에. 많아요. 열심히. 그런 분들 많아요. 네. 예.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요. 어떻게. 예.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고. 네네. 근데 그 일주일 전에. 연락 왔어요? 아니, 헤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아까 라면 얘기한 게 친구들이랑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그래서 일주일 전에 끝나고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은 친구들과. 아, 이런 추억들과는 좀 이별하고 싶습니다. 아니, 전주 왜 이렇게 또 슬퍼요? 효린이에요. 들으면 더 슬퍼요. 노래가 절절해. 효린의 안녕 띄워드리고요. 잠시 후 4부에도 예, 여러분의 러브스토리, 리얼 러브스토리 읽어드립니다. 보는 라디오 클릭해주세요.